안녕하세요 여러분, AI 하주의 하주입니다. 요즘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인공지능, 영어로 AI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많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의 시리나 갤럭시의 빅스비도 인공지능 서비스죠. 오늘은 챗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왕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구글 아이디 만드는 법부터 챗GPT에 질문하는 법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예요. 시작은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라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낯설고 어렵지만 몇 번 타보고 익숙해지면 재밌어지는 것처럼요. 컴퓨터나 휴대폰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챗GPT에 가입하려면 메일 주소가 필요해요. 그 메일 주소 만드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을 만드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인터넷 창을 켜면 제일 위에 사이트 치는 칸에 구글이라고 칩니다. google.com. 그러면 이렇게 구글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로그인 버튼 누르고 계정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개인용. 자, 이름을 써볼게요. 성은 선택사항인데 자기 이름 써주시면 돼요. AI 하주 치겠습니다. 생일을 쳐주세요. 성별. 딱 메일 주소를 구글이 제안을 해주는데 이게 마음에 들면은 선택해서 사용해도 되고 별로면 내 지메일 주소를 만들기 누르면 됩니다. 카페, 커피, 바나나. 자, 비밀번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인증 코드를 받아야 돼요. 자기 번호 쳐주시고 인증번호가 휴대폰으로 올 거예요. 그거를 입력해 주세요. 복구 이메일 주소는 다른 메일 주소가 있으면 치시고 없으면 건너뛰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번호 추가. 이거는 건너뛸게요. 다음. 다 동의해주시고 계정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제 아이디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 메일 주소를 어디에 써놓지 않으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일 주소는 꼭 복사를 해서 본인이 기억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메모장에 꼭 기록을 해주세요. 까먹지 않게. 왜냐면 이 메일 주소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까먹으면 또 메일 주소 찾고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메일 주소는 꼭 써주세요. 자, 이렇게 메일 주소를 만들었으면 챗GPT에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구글 창에 챗GPT 쳐주세요.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챗GPT 오픈 AI 써있는 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사인업 회원가입하다를 눌러주세요. 구글 계정으로 계속. 이 크롬 창은 제가 아까 구글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누르니까 바로 이렇게 계정이 떴어요. 그러면 이걸 눌러주세요. 만약 이게 안 떴으면 자신의 메일 주소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하는 창이 떴고요. 여기 생년월일, 일, 월, 연도 순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일, 월, 연도. 어그리. 자, 오케이. 질문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질문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 원하는 질문을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나는 50대 남자야. 2살짜리
손녀가 생겼어. 손녀와 딸 부부와 함께 갈 만한 강원도 겨울 여행지를 추천해줘. 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봤을 때 나는 만약에 인제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인제에 있는 관광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 나갈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50대 여자야. 노래방에서 부르기 좋은 임영웅 노래 세 곡 추천해줘. 이렇게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노래도 추천을 해주고 그러면 이 노래를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들어볼 수도 있겠죠? 저는 평소에 GPT-4를 사용해왔어요. 하지만 이번 강의를 위해 GPT-3.5를 사용해봤습니다. 여러 질문을 해보고 답변을 검증해봤는데요. 확실히 GPT-3.5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현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났어요. 할루시네이션이란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라는 노래는 있는 노래인 건 맞지만 미스터 선샤인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임영웅 씨의 데뷔곡은 2016년에 발매된 미워요 라는 곡이죠. GPT가 추천한 강남 미각이라는 식당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끔씩 답변에 이런 식의 거짓 정보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GPT 사용이 익숙해지면 이후에 GPT-4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GPT-3.5로 시작해보세요. GPT-3.5도 일상에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GPT-4는 유료 서비스라 결제한 후에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ChatGPT와 친해지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컴퓨터 자체를 자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 GPT를 사용하는 방법과 카카오톡으로 GPT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휴대폰에서는 앱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갤럭시에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검색 버튼을 누르고 검색에 ChatGPT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 OpenAI의 ChatGPT라는 어플이 보일 거예요. 별점이 가장 많은 이 ChatGPT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어플들도 많으니까 꼭 이 OpenAI의 ChatGPT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다운이 받아지면 열기를 누릅니다. Continue with Google. 여기서 아까 만든 구글 아이디를 쳐볼게요. Continue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New Chat을 누르고 원하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앱을 설치하고 앱을 들어가고 이게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간편하게 GPT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검색, 아수겁, 검색 누르면 여기 아수겁 채널 추가 눌러주세요. 간단히 채팅을 통해서 GPT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김치찌개 레시피 알려줘. 이렇게 채팅하듯이 말을 하면은 아수겁이 이렇게 필요한 재료부터 요리 순서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ChatGPT에서는 버전 4에서만 그림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아수겁에서는 우리가 무료로 그림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멋진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림을 그려줍니다. 오늘은 GPT 관련 서비스들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생활에 활용해 보시고 새로운 기술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